반갑습니다. 문성IT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회차에 나눠서요. 전기 자동 제어 시퀀세로에 대해서 기초부터 중급, 고급 과정까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EDS, ESS의 자기 제어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의 동작 상태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능사나 기능장 시험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회로를 설명하는 많은 동영상 자료가 있긴 하지만 전기 초보자들이 듣기에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이 눈에 막 흐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램프나 LED를 전멸하면서 보여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세계에선 제어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장치를 쓰기는 하는데, 이걸 회로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손으로 그려가면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작 설명이라는 게 어떤 연동되는 여러 가지 기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인 시스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회로를 그려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은 동작 상태에 관한 용어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기초 과정을 심도 있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여자, 그 다음에 소자, 그 다음에 이 여자 소자 과정을 거쳐서 자기 유지를 하는 회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스위치의 촌동 회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입력, 후입력, 우선 회로에 쓰는 인터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실제 회로를 그려보고요. 실제 배선도의 장치를 나열해서 선을 연결해 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시퀀스 회로 제어판을 구성하는 기초 과정을, 일단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ESS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같이 그려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소자와 그 다음에 자기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퀀스 회로를 그릴 건데요. 이번 첫 시간만 시퀀스 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천천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SS 시스템을 열면 보면은 회로도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회로도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실 배선에 대한 거고, 회로도를 보면 전원에 관련된 이런 심볼들이 밑으로 이렇게 나열돼 보입니다. 이런저런 AC 기초는 단상 2선식을 쓸 거니까 R하고 T상이 있는 이런 식을 쓸 거고요. 물론 여기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실 배선 보면 같은 전원이어도 항상 이렇게 보면 실제 실 우리 실 배선이 제어판에서 구성할 때 보이는 반자대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리얼리티가 좀 있죠.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가 되어 있고 누르면은 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회로도를 그릴 건데, 제일 먼저 2선식, 단상 2선식에 2선식을 하나 갖다 놓고요. 전원 공급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폐기에서 배선형 차단기를 하나 쓰겠습니다. 차단기 이렇게 있고요. 스위치가 두 개가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푸시버튼 스위치죠. 수동 조작, 자동 복귀, A 접점이 릴레이를 필러 코일 쪽에 있겠죠. 그다음에 릴레이에 AB 접점이 있습니다. 계전기 접점이니까 A 접점. 그다음에 필요한 게 램프죠. 심벌에 대한 명칭을 쓰면요,
더블 클릭하면 같은 이름을 이렇게 써줘야 계정기로 같은 X릴레이 계정기로 먹습니다. 이렇게 계정기 이름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기 좋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끌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아래 지혜로 이제 선 연결은 여기 있는 보면은 선 연결 부분이 있죠. 선 연결을 그래가지고 회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연결이 된 상태에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타겟이 오면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다 연결한 다음에 이게 연결이 됐는지 여기 시뮬레이션을 일단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의 파일에 보면 이 컨트롤 S가 저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로가 연결이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 쪽으로 가면 이렇게 그 아이콘이 손가락 누른 버튼으로 바뀝니다. 네, 연결이 돼서 지금 빨간색이 들어와서 지엘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회로가 지금 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푸시 버튼을 A를 누르니까 릴레이가 여자돼서 B 접점은 떨어지고 A 접점이 붙어서 RL이 잠정되어 있다는 이 과정인데요. 일종의 이제 일단 이게 지금 그 여자와 소자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 기본적으로 소자를 시키는 것은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소자가 되는 거고요. 여자라는 것은 이 릴레이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릴레이의 코일이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되면 그 전자석이 상태가 되니까 내부 A 접점들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B 접점은 떨어지겠죠. 지금 이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이 지금 릴레이가 소자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B 접점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GL이 잠등이 된 거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릴레이가 자화가 되면서 A 접점이 전체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는. 그래서 현재 릴레이가 이 램프에 이제 RL 램프가 켜져 있다는 것은 릴레이가 여자된 상태라는 뜻이고요. 여자된 상태에서는 이제 GL은 꺼질 거고 이게 지금 자기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자기 유지.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도 X 릴레이를 통해서 자기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소자를 하는 것은 이 릴레이의 값에 파워를 떼버리면 이게 당연히 떨어지면서 소자가 되겠죠. 소자라는 것은 자기장의 자력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죠. 누르는 순간 소자가 돼서 비접점은 온위치가 돼서 지열이 켜진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자, 소자, 그다음에 자기유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실배선 회로까지 한번 똑같은 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배선 회로를 이게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배선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실배선 이번 영상에서만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실배선에 전혀 반응 안 하죠. 이 이유는 지금 시뮬레이션이 좀 동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꺼줘야 됩니다. 꺼주고 시뮬레이션이 꺼진 상태에서 파일을 누르면 실배선 선택해서 열기. 제일 먼저 이제 반자의 이상 전원을 하나 가져오고요. 전원을 하나 가져오고 반자들을 통해서 오겠습니다. 왼쪽 회로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배선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배선 스위치를 누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금은 이제 R상이 제일 먼저 푸시버튼 A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여기에 공통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RL과 GL이 동일한 박스에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공통선이 있는데, 이런 선은 미리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A 버튼의 한쪽과 푸시 버튼 B의 한쪽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밑에가 A 접점, 이가 B 접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푸시 버튼 R상에서 나와 가지고 푸시 버튼 A로 가죠. 푸시 버튼 A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자대 내부에서 이 부분이 컨트롤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자대 내부에서 A 버튼에서 릴레이 A 접점, X릴레이 A 접점으로 가죠. 여기서 A 접점은 우리가 그 X릴레이를 보면 8핀, 공통선으로 8, 6이 A 접점이고요. 1과 3이 A 접점입니다. A 접점에 이 단자,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B접점으로 하나 가죠. 그 다음에 가운데 선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공통선에서, 이 공통선에서, 공통선이 내려와 있다면, 공통선에서 따가 들어야 이 선이 X1의 A접점에 밑에 접점, 반대 접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게 푸시 버튼 B 접점, 반대 이 접점이 릴레이의 전원 공급선으로 들어와야 되죠. 릴레이의 전원 공급선이면 2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 선이 RL의 이 입력선으로 와야 되니까 이 RL은 난이 선을 단자대로 연결해 놓을게요. 지금 RL의 이쪽 선이죠. 이쪽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선 연결해야 되죠. X의 B접점의 반대 접점이면 1번 이선에서 GL로. 이 선을 전체를 다 연결해야 되죠. 제일 먼저 나와서 릴레이에 파워로 공 들어간다고 보고요. 여기는 MCCB에 전력 차단계에 나와서 릴레이에 7번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RL과 GL의 공통선으로 하나 가면 되겠습니다. 7번에서 나온 선이 여기는 공통 이렇게 묶여 있는 선이죠. 이렇게 묶여 있는 이두개 묶여 있는 선으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7번에서 나와서 이쪽에 있는 이 회로도를 오른쪽에 이제 실배선도로 옮기면은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S상을 이렇게 좀 바꿔놓고요. 선이 그 입력이 들어오면 색이 좀 바뀌죠. 녹색 표시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도구에서 라인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선은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MCB를 올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타서 GL이 점등이 되는 거고요. 이제 푸시 버튼 A를 누르면 자기유지가 돼서 자기유지가 됐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MCCB 올리고 기본적으로 B접점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회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타고 들어와서 B접점을 이렇게 타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A를 누르게 되면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가 돼서 여기 좀 들어와 있죠. 빨간색 점등을 했고요.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소자를 시키는 거죠. 소자 시키면 다시 원위치.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봤고요.
이건 지금 우리 오늘 가장 기본적으로 푸시버튼 A를 눌러서 딜레이를 여자시키고 푸시버튼 B를 눌러서 딜레이를 소자시키는 여자가 되면 그 딜레이가 자기 유지를 하는 여기 회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회로를 약간 수정해서 혼동 회로하고 인터럭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